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8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26과 해서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다음에 노아와 함께 했던 그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그 며느리들과 노아의 아내와 그 다음에 모든 짐승과 날짐승을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제 다 데리고 나온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이게 벌써 몇 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우리 8장에서도 17절에 가서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에게 이제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기를 원래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근본 그 침례 그 교인들은 가서 보면 아기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아기를 10명 낳는 집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상 명령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좋은 씨를 많이 남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산하고 번성하여 뭐라 그랬어요? 땅을 채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채우라. 이 내용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내용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그다음에 노아하고를 비교해 보면 아담과 노아가 모두 다 땅을 소유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온 땅을 아담에게 위임을 하셨고 지금 여기 홍수가 끝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금 노아에게 위임을 하죠. 그래서 땅의 유일한 소유자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분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맞죠?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담에게. 딸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름이 알려진 그와 같은 그 아들들은 셋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노아의 경우에도 아들들 이제 셋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서 그세 아들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세 아들들 중에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셈과 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그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노아는 둘다 벌거벗은 채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노아가 이제 죄를 짓게 되죠. 포도주를 잔뜩 먹고 그래서 벌거벗은 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그 죄를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3절에 가면서 육식을 허락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초식성이었습니다. 사자든 호랑이든 뭐 고양이든 할거 없이 모두가 다 초식성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도록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아담이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짐승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무서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이 짐승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원초적인 그러한 그 두려움을 갖고 벌벌벌벌 떨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사람들에게 이 짐승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때 다시 옛날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짐승들이 몽땅 다 초식을 해요.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예, 거기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같은 장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세에 죽으리라. 아이. 백세에 죽으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 왕국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홍수에 이를 때까지 사람의 수명이 약 근한 1000년 가까이 갔거든요. 그와 같은 때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짐승들이 다시 한번 초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처음으로 육식을 하는 것을 지금 이 피를 흘리고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또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9장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는 건 좋은데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짐승의 생명은 곧 짐승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곧 짐승의 생명이다. 예,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때 짐승의 피가 곧 짐승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릴 때, 피를 바칠 때, 그 짐승의 그 생명이 그건 무죄한 그러한 그 생명이죠. 짐승이 그것이 죄를 지은 그와 같은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레위기 17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율법 아래에서 주시는 그런 명령이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은혜 시대에 특별히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교회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또 문제가 없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은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제 선지 해장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그 피덩어리를 넣어서 끓여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 그냥 음식물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의 그 근거에서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건 여러분께서 은혜 시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릴 게 많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또 목매어 이렇게 목매 갖고 이제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옛날에 그 보신탕 이제 만들려고 하면 개들 다 목매서 그래갖고선 죽여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또 그거 다 그렇게 갖고 또 불에다 그슬려야지 맛있다 그래갖고 다 그렇게 그슬리고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이 걸릴 게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으로 생각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더 점진적인 계시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그걸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보신탕을 많이 먹거나 뭐 선지 해장국을 많이 먹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성경적인 그러한 그 해석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봤을 때 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9장 5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9장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 홍수 이후에 한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나라에서 사형을,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그런 그 사유가 없이 사람을 죽인 거,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건 백성과 백성이 전쟁을 하면 사람 죽여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세 오경을 가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둘이 갔는데, 어떤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자기 동료를 쳐서 그 동료가 죽었어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순간에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서 이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피 도시,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를 하나님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를 다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도망가서 자기의 사유를 거기 가서 다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긍휼을 베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죽은 피를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피로 대신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사형 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을 동안에는 도피 도시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하지 못하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민수기 35장에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11절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내가 죽을 일을 했으면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해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일을 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그런 권력은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권력을 세우셔서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형제도를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인본주의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이제 위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이제 없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없애자 그러고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형제도가 없으면은, 예,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예, 모든 사람의 안녕과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그걸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나라에서는 법이 집행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살인이 생기고 많은 그러한 사악한 그러한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가서 보죠.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9장 6절에 나오는 그 피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파손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람이 가서 죽이게 되면 그러면 아주 하나님께 아주 누를 끼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그런 그 대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육식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제 좀 점점 포악해질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지속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맨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휴거를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무리를 끝장을 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사야서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2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장이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가 되고 부활이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사람들은 언제 지금 부활하는 걸로 돼 있냐면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부활하는 걸로 돼 있어요.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그래서 다니엘도 그때 부활할 거고 모세도 그때 부활할 거고 아브라함도 그때 부활할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그때 부활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래서 26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더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해서 마지막 피 흘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서 19절 가서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해서 부활,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되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 부활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이사야서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가 왜 흘려졌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이프론으로 앞치마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을 때 하나님 내쫓으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수치를 가리게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피는 짐승의 피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는 목자의 피였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목자의 피가 창세기 4장 5절에서 이제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4절 거기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뭐를 통해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를 위한 구속, 죄들의 용서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화평을 얻고 1장 20절 가서 볼까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분께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피 흘리는 그와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전에는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화평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화해한 자가 되고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고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깨끗한 사람이 되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대로 정결한 사람이 되며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구 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썩는 게 왜 생겨요? 피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이야기하고 짐승의 피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 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럼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9장 7절 또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자꾸 강조하시죠. 벌써 몇 번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산하고 번성하기를 대단히 심히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물론 1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한 거고, 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신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드디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전 인류와 창조물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해서 노아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노아와 이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을 향한 그와 같은 언약이다. 자, 9장 9절에 보라, 이제 내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서 내가 누구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 맺는 건 맺는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내 언약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 얘기죠. 언약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베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베리트의 뜻은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갠다. 우리 창세기 15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창세기 15장 9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모든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소를 이렇게 반 쪼갰다는 겁니다. 양이 있으면 양을 이렇게 반 쪼갰다는 거예요. 이게 쪼갰어요. 그 쪼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세웠냐면 두 당사자가 재물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둘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짐승과 짐승 사이를 걸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뜻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 아브라함 여기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나오냐 하면 거기에 10절에 이제 그걸 해놓은 다음에 12절에 이제 깊은 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한 다음에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다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만일에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여기 언약이 뭐야?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일에 이 언약을 내가 세웠는데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가 둘로 쪼개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고는 그러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제물 사이를 지나가신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약이 그런 그 깊은 뜻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노아와 그와 같은 그 베리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이런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그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1절에,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가 이제 그 밑에 쭉 나오지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그런 언약.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덮는 홍수였다. 이런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 땅을 덮는 그와 같은 홍수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3절부터 17절에는 특별히 이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지개를 증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하늘에 뜰 때마다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상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에서부터 이제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게 참 묘하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 뒤에다가 달지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해서 벌써 함하고 가나안이 뭔가 좀 이상하게 지금 나갈 거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9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미국 사람, 이번에 특별히 이 대통령이 또 흑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흑인이든 아니면 우리 같이 노란색 황인종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할 거 없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물론 아담에게서 나왔죠. 근데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긴 게 다 다르고 그럼 우리의 공통조상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공통조상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 인자 속에 지금까지 나온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다시 재생산하려면은 흑인하고 백인하고 또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황인종하고 흑인하고 여러 번 결혼을 해서 몇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럼 원래 다시 공통조상 비슷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개도 종류가 지금 수십 가지잖아요. 수백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예요. 개가 종류가. 유전자가 다 염색체를 빼면 다 개예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생긴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개량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개를. 원래 다 다른 개였는데 그걸 다 만든 거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개량한 걸로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지역에 간 사람, 미국 지역에 간 사람, 아시아 지역에 간 사람, 그 지형에 따라서 그쪽에 하나님이 개를, 우리가 사람이 개를 우수품종 이런 걸로 개량하듯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개량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통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노아고, 노아의 세 아들이었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어떤 사람은 아마 아메리칸 인디언인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섞어 놓으면 불구스레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어찌됐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아프리카 지역, 주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아프리카하고 특별히 이제 이집트, 이집트도 물론 아프리카지만, 그 다음에 셈은 유대인,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사람, 그 다음에 아메리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벳 족속이 이제 되죠. 9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여튼 포도주를 이렇게 술을 먹으면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문제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엔 과도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 지금 노아는 방심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심을 했어요. 홍수도 다 이제 지나갔겠다.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온 다음에 방심을 한 겁니다. 전도서 10장 1절. 저도 이 구절을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지금 이게 노아에게 대한 말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었는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냥 냄새를 지금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는데, 나중에 아주 작은 일로부터 그게 잘못이 되기 시작해서 엄청난 것과 같은 그 불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9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체를 본게 아니라 벌거벗은 걸 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할때그 고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자체가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23절에서 24절은 셈과 그 다음에 야벳이 이 옷을 뒤에다 걸치고 가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이제 가리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레위기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친족의 이 벌거벗은 것을 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9장 25절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9장 1절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그 다음에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번복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나안이 무언가 거기에 일조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지금 일조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 가나안이 들어가서 사는 땅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이 낳은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정복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서 멸절시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6절에 가서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서 셈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와 같은 축복이 셈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 9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는데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26절에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심히 멸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멸시하는 그와 같은 족속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아프리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셈은 유대인, 아시아인, 야벳은 유럽 사람, 그 다음에 아메리카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떠냐?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셈족이든 함족이든 야벳족이든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남녀노소 할거 없이 아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떤 무슨 족속이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또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간에 저 중동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8절, 29절에 가서 보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모든 기간을 따져봤을 때 노아의 전생애가 950세, 그래서 노아는 야렛이 962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노아는 사망 후 2년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노아는 데라와 동시에 인물이었고, 그런 바벨탑 사건도 보고, 바벨탑에서 활개를 치던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직접 눈으로 본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